오늘은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원래 5월 시장은 사실 역사적으로 약세장이었습니다. 셀인 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5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떨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들이 대기가 되어 있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루체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제 오늘 5월 2일, 5월의 첫 거래일인데 네. 5월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셀린 메이라는 말이 나온 근거는 있어요. 최근에 한 14년 정도의 코스피 주가 흐름을 보면 실제로 5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부진했던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부진하니까 5월에 파는 게 맞다. 요래서 이제 셀린 메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럼 좋았던 월은 언제냐? 네, 4월이 좋았고요. 그리고 11월이 수익률 각각 2% 전후로 가장 높았습니다. 5월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 기준으로 보면 네 번째로 안 좋았었던 수익률이 그런 달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는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4월 달에 제가 보통 강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난달 보시면 어쨌든 코스피는 이제 하락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깨졌고 근데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CPI를 올린 주범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비, 임대료 이제 이런 부분이었는데 주거비라든지 임대료 상승이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크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네, 유가도 우하향하고 있는 부분, 일단 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이런 부분에 대한 충격을 일정 부분 반영을 했어요. 네, 이것도 일단 5월장에 어느 정도 견조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을 보면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장사의 12개월 예상 순이익을 보면 185조 원. 그래서 2월 대비해서 5% 이상 개선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호황을 맞았고 또 원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출주의 실적이 코스피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모습이고요. 음식료주도 지금은 원화 약세 수혜주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내수주였는데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렇게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전보다 늘어난 부분도 일단 코스피의 이익을 견조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앞으로 지수는 뭐 상승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호재 요인은 없으니까 악재가 완화된다 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수는 5월 달에 크게 상승이나 크게 하락보다는 그냥 변동성만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섹터별 순환매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의 매물이 좀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뭐 약간 쉬어가면서 오늘 발표되는 뭐 추가적인 밸류업 방안에 따라서 저피별 주들이 다시 올라가던든지 이렇게 약간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가 진행되면서 지수는 약 견조한 정도, 뭐 이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5월에 코스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일 텐데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남은 게 애플이거든요. 네. 보니까는 애플이 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은 오히려 이제 바닥이다.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 애플 실적이 쇼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쇼크가 나오면 바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분명히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컨센서스를 보면 1분기 주당순익 1.5달러가 전망됩니다. 이게 전분기 2.18달러 대비해서는 크게 하락하는 건데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이 잘 안 팔린다는 이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중국 내수에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아이폰이 점유율을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유율을 뺏기는 추세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뭐 아이폰이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아도 그래도 하방이 완만하게 좀 지지될 것이다. 네, 이 정도의 관점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전 프로 역시 수요가 좀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애플이 올해 비전 프로의 출하량을 40만 대로 전망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예측한 것의 한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한국 돈으로 450만 원, 엄청 비싸죠. 무게도 무거워요. 올해 착용하면 좀 어지럽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 컨텐츠가 없어요. 컨텐츠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전 프로의 판매도 둔화됐죠. 근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1분기 실적에 거의 다 녹여질 것
것 같고 애플의 주가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AI입니다. 애플은 아직까지도 AI의 어떤 뚜렷한 기술을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 AI에 대한 투자를 확실하게 늘리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구글과도 생성형 AI죠. 제미나이 탑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다음 운영체제에서는 애플이 AI 관련된 기술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AI 소프트웨어가 좀 발표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이폰 16이 아마 출시가 될 건데 여기에 AI가 도입이 되겠죠.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최신 버전에 AI 도입되면서 판매 좋았잖아요. 아이폰도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AI에 대한 기술력이 하반기 기대감으로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도 일단 반등할 것 같고 그렇다면 그동안 부진했었던 애플 관련된 부품주 뭐 FPCB 업체였던 뭐 BH라든지 아니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뭐 LG 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은 애플의 주가 반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플이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현진 뭐 팀장님께서는 사실 실적이 안 좋으면은 애플의 주가가 오히려 그때가 바닥일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고요. 우리 시장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 기대감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함께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서 지금까지 4월까지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 인하 내러티브였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이번에 두 번 할 것이냐, 한 번 할 것이냐, 혹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간밤에는 FOMC가 진행이 됐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The economy has made considerable progress toward our dual mandate objectives. Inflation has eased substantially over the past year, while the labor market has remained strong. And that's very good news. But inflation is still too high. Further progress in bringing it down is not assured, and the path forward is uncertain. We are fully committed to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Restoring price.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though at a slower pace. Our restric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has been putting downward pressure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and the risks to achiev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have moved toward better balance over the past year. However, in recent months, inflation has shown a lack of further progress toward our 2% objective, and we remain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이전과는 다름이 없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운 정도인 것 같은데 뭐 inflation is still too high, 너무 높다. 네. 아직은 어떻게 보세요? 뭐 5월에 이제 CPI 지표도 발표가 될 테지만 4월에 지난 CPI 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건 사실인데 금리 인하가 되는 것도 확실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파월의 언급은 비둘기 쪽에 가까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일단 네.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왜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라는 말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시면 미국이 물가도 올라가고 경기도 침체되는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리스크가 약간 있었는데 이제 고용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아니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긍정적인 언급이고 두 번째는 이러다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 부분도 차단했어요. 금리는 동결 아니면 인하 둘 중에 하나지 동결이 길어질 수는 있어도 인상으로는 안 간다. 이 말도 사실상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의 언급은 좀 비둘기적이었다고 보고 또 앞으로의 물가 지표에 대한 영향도 생각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사실 CPI가 잘 나와야 될 텐데 CPI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저희 앞서서 이제 4월에 또 출연을 해주셨던 한 분께서는 지금 CPI를 곱하기 12 해봤을 때 네. 물가 지수 자체가 4.8이 나오는데 네. 어떻게 이게 지금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라는 다소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4월 CPI도 낮게 나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이미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격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알려진 악재는 악재로서의 역할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흐름이 4월 CPI에서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실제로 1월, 2월, 3월 물가 지표를
지표를 보면 예상 대비 다 물가가 높게 나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일단 좀 높구나. 컨센서스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는 물가는 절대적으로는 높아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물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일단 시장은 안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유로존은 그래도 물가가 좀 괜찮잖아요. 4월 CPI가 2.4%로 나왔습니다. 3월과 같은 수준이고 예상치도 부합해서 6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쪽에서 인하를 하게 된다면 미국도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일단 15일에 CPI가 발표가 되는데 그 전날 PPI가 발표되니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산자 물가가 꺾이면 조금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꺾입니다. 근데 지금 PPI를 보시면 3월 PPI는 전월비 0.2%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전월 0.6% 상승 대비 안정적이었고 컨센서스도 어느 정도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꺾이는 모습이 일단 나타난다면 CPI가 약간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안심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물가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물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들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P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요동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이제 뭐 금리 인하 내러티브라든지 물가 관련된 우리 시장의 여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의견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AI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유럽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빠르면 유럽에서는 뭐 6월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 네. 또 최근에 보니까는 유럽에서 또 이제 AI 쪽으로 투자를 아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과 또 영국 간의 AI 포럼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5월 일정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1일에 이제 한국과 이제 영국이 AI 관련된 포럼을 개최를 합니다. 이게 작년 11월에 영국 AI 안정성 정상회의 이후 후속 회의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화상으로 진행되는 회의인데요. 여기서 포커스는 뭐 양국이 AI 기술을 얼마나 더 어떻게 발전시킬까? 요게 포커스가 아니고요. AI 기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뭐 AI를 활용한 뭐 사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AI의 발전과 보안에 대한 발전은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포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보안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 포럼이 있기 전후로 국내 정보 보안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딥페이크 그리고 요즘에 그 스피어 피싱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인의 행동이라는 습관이라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AI가 그 사람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인척 뭐 누군가를 속이고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런 부분들을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AI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유포라든지 뭐 AI를 통한 대량 사이버 공격이 확대되겠죠. 그럼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생뚱맞은 업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쨌든 정보보안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업체가 이런 AI에 대한 피싱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한 두 종목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한컴위드인데 이게 전자상거래 보안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한컴그룹의 AI사 확대로 인해서 동사의 보안 인프라 부분 매출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잘 알려진 기업 라운시큐어인데 이 종목이 모바일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안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라고 대표가 직접 이제 인터뷰로 기사에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보안에 대한 기대감 부각될 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종목은 약간 중소형주 축에 속하면서도 시장에서 약간 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이 AI 정상회의 전후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정부가 AI 반도체 혁신 기업을 위해서 1.4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펀드가 조성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금이 모인다는 것이고 그 자금이 어떤 기업으로든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성된 AI 펀드가 어떤 기업으로 좀 흘러 들어가는지 그렇다면 그 기업은 또 모멘텀이 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차분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주를 계속해서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5월 시장에선 또 어떠한 섹터를 보고 계시는지 오현진 팀장님께서는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 네네. 그리고 모험보다는 좀 안정적인 숫자를 보시는 분인데 5월에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역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즘에는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요. 중국의 경제 지표도 분명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화장품주는 너무 급등해서 따라가기가 조금 그렇고요. 뭐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괜찮긴 한데 바닥권에서 일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 소비주 중에서 제일 못 간 게 뭐냐라고 했을 땐 면세점주인 것 같아요.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호텔 신라, 뭐 현대백화점 또 이런 종목군들이 면세 종목에 속하는데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면세 부분의 매출 분명히 회복되고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명동에도 요즘에 생각보다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면세점주의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신세계를 탑픽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면세점 매출이 회복이 되고 있고 또 달러 가치가 약간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백화점에서 이제 명품 소비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네, 신세계 한번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섹터로는 이제 2차전지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부진하죠. 뭐 가격 경쟁도 심하고 인하에 대한 요인들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리스크 막바지 국면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요즘에 바닥에서 올라왔잖아요. 물론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온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올라가면 2차전지 대형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군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이 중에 탑픽은 제가 삼성 SDI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분기 전지 부분의 매출이 5% 감소했는데 네, 생각보다 견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프리미엄 차량용 고부가 매출이 좋고 또 올해 투자가 작년보다 훨씬 더 확대돼요.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투자에 임하고 있으니까 전기차 시장이 회복될 때 누구보다 빠르게 또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면세점주 그리고 2차전지주 지금부터 집중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